그럼 두 분이 생각하기에 차는 벤츠다 BMW다? 차는 벤츠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남자는 M이죠. 이거 핸들 하나 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빨간 버튼 하나 눌러보면은 인디비주얼 누르면 끝장나는 거죠. 다이나믹.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가 일단 여기 보이시나요? C43 AMG 쿠페, 그리고 여기에 M4까지. 아 요거는 사실 모두의 드림카라기보다는 20대들의 드림카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쿠페라니, 문 주짝자리, 아 이런 미쳐버리죠. 사실 제가 이 두 대를 갖고 나온 게 요 차주분들이 다 21살 미쳤죠? 21살, 23살이에요. 난리 났어요. 야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다니지? 요 차도 한 9,000만 원, 요 차가 1억 3천이거든요 한 달에 진짜 500만 원 이상은 벌어야만 유지가 가능한 차예요. 가을은 카푸어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배 아픈데 이거? 요 화장실 어디야? 하다가 배 아프면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 차주분들을 모셔놓고 남은 인터뷰를 나눠보고 또 차를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터브의 이 배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23살 그 차주분? 제가 21살인데요. 21살 벤츠 탄다고요? 네네. 미친 거 아니에요? 아이 부러워서 그래요. 아닙니다. 와, 이거 시트 베이지 너무 이쁘다. 와, 이거 지금 몇 킬로 탄 거예요? 지금 2만 킬로 딱 탔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그 딱 이렇게 내리면서 보통 이렇게 하차감 느끼면서 딱 내리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딱 내리면 이렇게 뭐 오빠 오빠 하면서 달려들어요. 어때요? 네네. 진짜 달려들어요? 네네. 막 달려줄 것 같진 않은데.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21살 엄성현이라 하고요. 지금 C43 AMG 쿠페 차랑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21살에 요 차 가격이 얼마였죠? 지금 9,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100만 원? 와, 그럼 요거에 어떤 방식으로 산 거예요? 지금 현금 좀 앞에 많이 넣고 나머지 할부로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좀 도와준 거예요? 네, 조금 도움은 조금은 있었습니다. 선납금 얼마 정도 넣었어요? 절반 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월 납입금은요? 100만 원 초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36개월이어서. 36개월? 네네. 땡 달라. 60개월이 아니었네. 그럼 저희는 이제 M4 차주님 만나서 진행할 테니까 오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 끝난 거예요? 진짜? 네, 끝났습니다. 36개월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안 가셨네. 아까 가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럼 그 100 초반에 돈을 본인 돈으로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제 돈으로 낼 때도 있고요. 네. 한 번씩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21살이면은 대학생일 것 같은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저 그냥 이것저것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대략? 영업도 하나 하고 있고요. 영업이요? 네. 학교도 다니면서? 네, 맞습니다. 그걸로 돈도 좀 벌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씩 벌고 있습니다. 그걸로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는 거죠? 그냥 뭐 직장인 월급보다는 조금 더, 네. 진짜로요? 네네. 대박. 뭐야, 21살 능력자야, 뭐야. 원래 오늘 우리가 촬영이 요거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요 M4는 뭐예요? 저 친구가 와가지고, 네, 같이 친한 친구여가지고, 좀 놀러 왔습니다. 형 오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그럼 요 차를 주인공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멋있는데요? 그건 안 되죠. 제가 요 차 지금 너무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꿀리는데요? 전혀. 그래요? 차는 벤츠죠. 그래요? 네. 차는 벤츠다? 네, 차는 벤츠죠. BMW 차주 내렸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M4 끌고 나오신 분?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차는 벤츠라고 하는데 차는 BMW죠. 차는 벤츠죠. 근데 얘랑 비교하려면 63 AMG 끌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산도 충분합니다. 이 소리 봐. 시동 킬까요? 얘 전기차 아니에요? 전기차라니요. 전기차인 줄 알았는데. 같은 6기통입니다. 소리 차이가 너무 심한데. 얘는 500마력이에요. 얘는 400마력입니다. 친구 오늘 데리고 나왔으면 안 됐네. 근데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M4 차주님은? 이 친구가 촬영을 가는데 같이 재밌게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오자 해서 그래서 따라왔는데 오늘 주인공은 제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버스 타고 오라 했는데 지금 뭐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나오신 분은 예정에도 없던 인터뷰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살이에요. 21살이나 23살이나. 혹시 근데 23살이 이거 1억 3천이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 이거를 끌고 다녀요? 취미가 사실 차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원래 취미로도 카레이싱을 하고 있고. 카레이싱을 해요? 네, 카트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계속. 대박. 그래서 그럼 이런 강력한 차 이런 걸 많이 타겠구나.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난폭하고 좀 컨트롤을 제가 해야 되는 이런 차들. 사실 뭐 이런 AMG 같은 차량은 좀 귀엽죠. 지금 앞에서 표정 좀 안 좋은데? 지금 표정 안 좋은데요? 이거 끝나고 좀 혼나겠네요. 네. 저는 하나씩 볼 땐 몰랐는데 진짜 확실히 M4가 와이드하긴 더 와이드하네요. 이 차가 근데 그 뭐냐 또 BMW M340i랑 비교되잖아요. 예, 뭐 비슷하긴 하죠. 보통 요 세그멘트에서는 3시리즈가 솔직히 짱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벤츠의 감성이 더 좋지 않나. 21살이어도 요거 타면은 나 어디 가서 나 벤츠 타 이거 사면은
내가 타는 차는 BMW M4라는 차인데 이 차가 마력이 얼마고 이거 뭔가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리고 요거는 나 벤츠 타. 네, 벤츠. 이걸로 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키 하나 딱 올려놓고. 네. 그렇죠. 아, 디자인은 요게 더 신형이어가지고 요게 좀 요즘 보던 디자인이고 얘는 이제 살짝 요즘에 나온 완전 신형의 모델은 아니어가지고 얘가 22년식이죠. 네, 맞습니다. 뭔가 얘는 살짝 구형의 느낌이 좀 나기는 해요. 아, 근데 이게 거의 63 AMG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죠, 외관은. 네, 맞아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AMG 라인이나 AMG는 다 요쪽에 이렇게 딱 돼 있고 피자 세 조각 들어가 있고 요 문양 하나로 이걸 타는 거거든요. 여전히 이제 벤츠는 요때가 제일 이쁘긴 했어요. 가장 전성기였던 시절의 디자인이거든요. 차주님 이거는 뇌이징 좀만 할게요. 네. 저 요 디자인 보면은 적응 시간이 살짝 필요해요. 아, 이게 말이 되나 이 디자인이지. 그러니까 저도 네. 요 디자인 나올 때 한번 깜짝 놀랐거든요. 벤츠가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좀 이쁘잖아요. 근데 얘는 봤을 때 한 30초간 지켜봐 줘야 돼요. 이러다 보면 나름 괜찮네. 이런 느낌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많이 봤어서 살짝 뇌이징이 된 상태긴 해요. 아, 근데 진짜로 야, 옆모습은 죽인다. 일부러 창문 열어놓은 거예요? 네, 안에 맞습니다. 이거 네이비 시트 보이라고? 네, 베이비 시트. 아, 그쵸. 이거 닫아놓으면 이거 안 보이니까? 네, 그렇죠. 아, 죽이네. 와, 그리고 요런데 카본이랑 이런 것도 다 들어갔네요? 요 20대라면 이제 크롬 이런 거 인정 안 되잖아요. 아, 요게 AMG 휠이랑 이게 다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얘 19인치? 네, 맞습니다. 휠 한 짝에 지금 300만원짜리입니다. 아, 따로 바꿔서 탄 거예요? 아니요, 올 순정이에요. 아, 순정이에요? 네. 19인치인데도 휠도 좀 꽉 차 보이고 제가 원래 또 신발을 되게 중요시 하다 보니까 요 휠만은 BMW한테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차주님, 근데 20대들은 네. 왜 이렇게 요 쿠페 라인에 미치는 거예요? 와, 이 라인이 네. 너무 예뻐요, 진짜. 지금 저는 이제 거의 40인데 아직도 이걸 보면 심장이 뛰어요. 와, 여기 이 굴곡이랑 이런 면이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M4가 참 이쁘네요. 너무 이쁜데요? 아, 그럼 요 차로만 잠깐만 네. 유지비가 월 네. 얼마 정도 나가요? 120 나가나요? 네, 그 정도 나갑니다. 아, 보험료 얼마 나와요? 보험료는 지금 자차 빼고 400 정도 나갑니다. 역시 21살의 힘이 대박이다. 보험료는 다 냈어요? 네, 완납했습니다. 본인 돈으로? 네네. 대박. 뭐야, 이거 능력자 집이야 뭐야? 아, 그러면 학교도 다니면서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엄청 빡세지 않아요? 공부하랴 돈 벌랴? 네, 그러니까요. 돈 버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좋아요? 돈 버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지. 네. 생각이 바로 잡혀있네. 네. 다음에 원하는 차는 뭐예요? 박스터 아니면 911? 아, 대화가 좀 힘든데 911까지 가다니. 이거 실내 한번 봐볼게요. 야, 이거 아까도 봤었는데 야, 베이지 시트 이쁘네. 그리고 야, 좀 뭔가 레이싱같이 버킷 시트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약간 거실 소파 같은 분위기 느낌 아닌가요? 아, 이거 M4 차주가 보기에는 너무 의자가 좀 이렇게 부드럽다. 네, 서킷에서 못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아, 차주님도 이거 타고 막 서킷 가고 그래요? 아, 한 번씩 갑니다. 이거 몸 잡아줘요, 못 잡아줘요? 아, 기가 막히게 잡아줘요. 아, 기가 막혀요? 네. 자, 앉아볼게요. 야, 이거 문짝이 근데 저는 C클래스라 이게 좀 짧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엄청 기네요, 이것도. 좁은 데서 내리면 이거 개처럼 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열고 다닐 때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네, 사실 21살이면 프레미스 타이죠. 네, 그죠? 맞습니다. 이야씨. 아, 차주님 핸들 죽인다, 진짜로. 네. 와, 진짜 멋있다. 저는 AMG 핸들이 진짜 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전 이거 특히 이 D컷 핸들 있잖아요. 네. D컷 정도는 돼야 이쪽에 이제 다리 공간이랑 이런 것도 되게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런데 조절하고 이런 게 다 있네요. 요 배기 작업을 따로 한 거예요? 지금 순정인데 배따기만 네. 따로 했습니다. 아, 배따기? 네네. 아, 그럼 어떻게 그 배기를 더 크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살짝만 그냥 순정에서 증폭만 시킨 겁니다. 그대로. S로 하니까 잠깐만. 얘가 묵직해지네요, 갑자기 배기.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서스펜션 조절하는 버튼도 네, 맞습니다. 아, 이쁘다. 아, 그리고 이게 사실 하차감 할 때 네. 딱 열었을 때 여기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부메스터 요 스피커가 살짝 크롬 느낌으로 보이면서 뭔가 가득 찬 이 느낌. 네, 그렇죠. 아, 요 느낌이 진짜 네. 내가 21살이다. 그러면 네. 하루 종일 요것만 바라봐도 돼, 이러고. 아, 근데 요쪽도 원래 다 카본이에요? 네, 순정입니다, 다. 진짜 이쪽이 네. 저는 이거 뭔가 튜닝하거나 이랬을 줄 알았는데 역시 카푸어 느낌 나게 이런 데 방향제 다 달아놨네요. 딥디큰데 방향제, 그래도. 아, 진짜요? 저희 재벌몰에서도 방향제 다 팔고 있거든요. 그걸로 다 교체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거 다 터치 돼야 안 돼요? 터치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뒷좌석은 한번 타보는 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뒷좌석에 사람 태워요? 네, 가끔씩 태웁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유튜버로서 뒤에 한번 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번 타보셔야죠. 이 뒤에 누구 태워요? 뭐 사실 여자들이나 가끔 태우고요. 남자는 사실 못 태웁니다. 아, 진짜요? 네. 잠깐만. 이 공포감. 그만 안 됐다. 다들 재밌니? 아, 진짜 이거 여성분들이나 키 작은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요쪽 거의 그냥 독방인데요, 독방? 거의 호송차량이에요. 아, 근데 요거 벨트랑 이게, 야, 이거 포인트 좋다. 구경 끝나셨나요? 아, 네. 네, 그럼 제 M4를 보러 가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씨, M4 장난 아닌데요? 와, 저는 앞모습은 지금 뇌이징이 필요해가지고 막 엄청 이쁘다는 아니었거든요. 야, 옆모습이 역시 쿠페형으로 나오니까. 야, 장난 아니네요. 얘는 M4라서 당연히 20인치가 달려있을 줄 알았는데 얘도 19인치네요. 아, 왜 그러세요? 왜요? 뒷타이어만 보시면. 와, 뒤에? 네. 아, 뒤에는 20인치?
아 사실 요일도 멋있긴 한데 이건 좀 취향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얘 뭔가 강력한 느낌이 있고 아까 네. AMG 힐은 뭔가 좀 대중이 다 좋아할 만한 좀 이쁘다는 느낌? 요것도 하차감 좀 있어요? 있죠. 쿠페고 네. 색깔도 예쁘고 하니까 네. 조금은 있는 것 같다고 오늘 느꼈어요. 무슨 BMW가 하차감이 있나요? 아, 다 브랜드 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죠? 요런데 옆면이랑 요런데 요런데 포인트 준 게 남자분들이라면 진짜 이 차가 좀 네. 많이 눈길이 갈 것 같긴 해요. 사실 요 차는 여기 요런데 크롬이 살짝 아쉽잖아요. 요게 크롬 좀 죽이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 바로 하면 되죠. 아 내일 바로 합니까? 아직 저도 젊어서 그런지 크롬보다는 이렇게 좀 하이그로시 처리된 게 아직 좀 젊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야 이거 이야 와 이 시트가 아예 다르네. 이게 자동차죠. 남자의 차고. 저 요거 조수석 한번 앉아볼게요. 우와 야 잠깐만 요게 이거 전립선이 좋아요? 아 이거 타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어쩜 우와 괜찮으신가요? 와 얘는 진짜 그냥 꼼짝을 할 수가 없는데요? 장거리 운전할 때 안 불편해요? 이거 타고 한번 전라남도까지 가봤어요. 목포까지. 네. 어때요? 허리 아작납니다. 저 그때 약간 휴게소에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럼 아. 시도 한번 켜볼게요. 어떻게 벤츠 어떻게? AMG 지금 타러 가시죠. 아, 배기음 다르다. 왜냐면요 네. 촬영이 힘들 정도로 세네. 아, 요쪽이 이제 AMG 핸들이 좀 더 멋있긴 하네. 지금 이제 BMW 디자인이 안에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막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다 일체형으로 들어오게 되고. 네. 아, 요건 아직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아가지고 요것도 아마 실내가 나중에 다 바뀌게 될 것 같아요. 핸들은 못생겼지만 핸들에 있는 두 가지 빨간색 버튼이. 아, 이거 M1, M2? 네,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요쪽이 M들은 다 기어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다 크리스탈로 나오긴 하는데. 아, 요쪽은 이제 제가 저도 BMW를 워낙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이런 거 조절이라든지 네. 이런 거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C43이나 요 M4나 수납 공간은 진짜 많이 있진 않아요. 야 근데 멋있다 이것도. 아 얘는 좀 아쉬운 게 그 검은색 그냥 오바로 해놨네. 그러니까 빨간색이어야 베트지. 아 얘는 시트가 너무 강렬해서 얘도 그렇죠. 한번 뒤에 타볼게요. 당겨서 아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사람 탈만한지 한번 앉아볼게요. 잠깐만 이게 더 어려. 저 2인용으로 탔는데 아이고 아 얘는 네. 등 긁어주는 데가 있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앞사람 피곤하지 말라고. 아, 얘는 좋은 점이 네. 제가 머리를 필 수가 있네. M4가 진짜 넓긴 넓다 확실히 뒷좌석이.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는 저 거의 호송 차량이었거든요. 네. 이건 호송 차량까지는 아니고 구속 정도? 구속? 네, 검찰청에 갈 때? 이 정도 느낌. 그리고 거리도 좀 넓고 해가지고 얘는 뒷좌석이 좀 C43보다 훨씬 탈만하기는 해요. 일단 뒷모습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얘도 이쁘네. 요거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거 남자들이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뭔가 좀 우락부락한 느낌? 근데 둘 다 날개는 딱 이쁘게 달려있네요. 요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색상하고 이게 좀 구별이 돼가지고 얘 뭔가 좀 날카롭게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나와있는 모습이고 C클래스는 차체랑 좀 뭔가 하나가 된 느낌? 네, 전체적으로 맞아요. 이쁨, 이쁨, 야 요거 C43, 요런 이렇게 뭐 삼각별, 여기 AMG까지. 앙, 요거는 인정이다. 예. 앙, 앙이야. 앙, 멋져. 아. M28 네. 뭐 하나 생각해 주세요. 오토 스포츠. 원래 좀 재미없는 스타일이죠. 그 형이요. 네, 살짝. 아, 아 그래도 얘는 43 AMG라 102가 이렇게 나오고 63부터는 사각으로 나오잖아요. 네, 사각으로 나와요. 아, 이게 트렁크 안에서 열어요. 아, 안에 뒤에서 안 열려요? 아, 이렇게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AMG 마크 밑쪽에 이렇게. 아, 요쪽 AMG 마크 밑쪽으로 해서 열면은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준수하네. 근데 왜 이렇게 없어요, 물건이? 제 차는 안 보고 나오셨어요?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이렇게, 뭐야, 이거. 클리너.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얘기라도 할 건데,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성격이 깔끔한 편이어가지고. 네. 근데 여기에 앞에 네. 의자 폴딩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거 골프백이랑 뭐 스키스 이런 거 다 실을 수가 있겠네요. 네, 충분히 다 실려요. 아, 근데 네. 전동 다 네, 되네. 전동 다 되고요. 그 트렁크 크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걸로 열릴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아, 요거는 확실히 요거 마크랑 요 밑에 요 배기구 느낌 있잖아요. 네. 와, 요쪽이 진짜 강력하게 생겼네요. 그쵸, 많이 사이즈가 크죠. 그러니까 아까 그 AMG랑 진짜 다른 점이 정말 남성성이에요. 아, 요런 라이트라든지. 얘는 근데 저 M4 하나가 없으면은 요거 다 이렇게 튜닝 많이 하잖아요. 그죠? 320i4도 이거 많이 넣죠. 네. 네. M3를 붙이는 거예요. 아, 이거 다 M3 붙이고. 네. 아, 근데 이런 거는 정품 범퍼가 있기 때문에. 저 옛날에 대만산으로 했었거든요. 150만원 주고. 이거 나오면 나와도 되나? 보고 배워야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소주병은 없어요? 아, 음주운전은 안 해서.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진짜 장비들이, 아, 그 카레이싱 한다 그래가지고 다 장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휴지도 있고. 아, 이것도 트렁크 넓이는 뭐 이렇게 아까 C43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네. 깊이는 C클래스가 더 깊은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넓어요. 요걸로 직접 레이싱을 해요? 이 차로도 가끔 트랙을 타긴 하는데 그래도 카트라는 스포츠 약간 장르에서 그쪽에서 좀 카트를 타는 편이에요. 이 차를 많이 타진 않아요.
C43 드디어 타고 있습니다. 방지턱. 아우. 저 페스티벌이에요 지금. 아 얘는 어차피 뭐 서스펜션 뭐 부드러우려고 타는 차는 아니니까 그죠? 네 그렇죠. 어때 친구분은 뒷차서 괜찮아요? 네 탈 수는 있어요. 지금 너무 고개가 삐딱한데요. 머리는 세울 수 있어요? 세우면 딱 걸리네요. 살짝 걸려요? 네, 머리를 끼우고 타는 느낌이에요. 노차를 탈 때 그럼 언제 타요? 퇴근하고 그냥 드라이브 할 때 주로 타고요. 집 와서 저녁에 차 없을 때 맨날 네. 타고 드라이브 나갑니다. 보통. 아 그냥 혼자서? 네, 음악 혼자서도, 틀어놓고? 네 혼자서도 나가고 뭐 지인들이랑 드라이브도 하고 한강도 가고요. 네. 뭐 바다도 보러 가고 해. 아 그런 식으로? 네 드라이브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자동차 동호회를 같이 하다가 처음 나가봤다가 나이도 맞고 네. 뭐 대학교 지역도 비슷하고 해서 친해졌는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타고 있어요. 차지금 요거를 21살에 네. 이 벤츠 AMG를 끌고 있잖아요. 네네. 부모님은 좀 반응이 어때요? 좋아하시죠 되게. 아 좋아해요? 네. 아 진짜요? 타서 같이 드라이브도 자주 가고요. 타고 날까 봐 한 번씩 걱정하는 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좋아하십니다. 네. 부모님도 차를 좋아하세요? 네, 차 좋아하세요. 야, 역시 네, 여태껏 어린 나이에 타는 차주분들은 부모님이 다 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차를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네, 아버지는 못 타세요, 차. 지금 그냥 제네시스 타고 계십니다. 아, 근데 아버지도 차 막 바꾸고 막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렇죠. 한 달에 기름값 얼마 쓰시죠? 100에서 200 사이로 쓰는 것 같습니다. 100에서 200? 좀 네.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아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저를 위한 이제 사실 투자다 보니까 취미 생활이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깝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걸 조금 현재까지 모은 돈은 좀 어느 정도 돼요? 사실 네, 뭐 많지는 않고요. 네. 또 어리고 해서. 아, 그렇죠. 차에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장단점 뭐가 있어요? 장점 벤치고요. 네. 벤치다. 강력하고요. 강력하다. 인테리어적인 감성이 네. BMW랑은 전혀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감성. 아, 요런 데 감성들? 네, 맞아요. 야, 이거 또 벤치 하면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맛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장점은 이제 이런 엔진 마력. 사실 400마력인데 네. 공도에서 정말 충분하게 재밌게 타줄 수 있는 그런 펀드라이빙. 제로백도 4.7초에다가 달릴 때도 빠르고 이게 네, 그렇죠. 장점이 아까 M4랑은 좀 다르게 데일리가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편하네. 저도 지금 편하네. 저는 모든 목적을 다 통틀어서 이걸 산 거여서 데일리가 가능해야 돼서 이제 AMG를 선택한 거예요. 이런 계기판 같은 것도 정말 너무 이쁘고요. 파노라마 솔루프가 네. 되게 넓어가지고 아, 요 위쪽에? 대박! 창문이랑 이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그러네. 네. 이거 스포츠 모드예요? 네, 지금 스포츠 플러스도 좋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어우, 씨, 떨린다, 떨린다. 배기부터 좀 다릅니다. 스포츠 플러스 두면은 네. 나가는 게 아예 그냥 지휘자야 지휘자. 나 따고 싶은 줄 원래 그렇게 치는 거야 따고 싶은 줄을. 나 이렇게 치는 사람 처음 봤어. 너무 신났는데요. 솔직히 차 리뷰하면서 빠른 차는 많이 타봤거든요. 네. 패들 시프트를 그렇게 튕기는 사람 처음 봤어. 연주를 해버리네. 연주를 해버려. 이렇게 튕기는 카레이스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앞으로 저도 저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아 뭔가 퍼포먼스적인 느낌으로? 네. 혼자 탈 땐 이러지 않죠? 그렇죠. 지금 옆에 사람 탔으니까 네, 이런 거죠? 사람 탔으니까. 사실 저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이런 베이지스트하고 이런 핸들이랑 네. 레드벨트 이 감성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이걸, 네,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네. 사타구니 수납장 있네요? 네 있습니다 여기. 와 사타구니 수납장이 되게 크네요. 네 되게 커요. 핸드폰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은 이 차 또 단점 뭐가 있어요? 수납 공간이 일단 많이 부족하고요. 좀 뒷자리가 사실 많이 못 타죠. 사람이 탈 수 있진 않고요. 아 그리고 이쪽이 팔걸이 부분이 네. 거의 CGV급이네.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네. 아 근데 나보다 약해 보인다 그러면서 쓱 밀어내고 네, 이렇게 네. 실내 공간도 사실 좀 좁은 건 사실이고요. 네 고급이어야 되잖아요. 네 기름값이 조금 부담되긴 하죠. 연비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연비 지금 3.9km 나오네요. 이건 우리 오늘 좀 밟아서 그런 거고 평상시 얼마 나와요? 평상시 한 6, 7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6, 7 정도? 네. 차가 큰 차가 아니어서 만땅 넣어도 네. 많이 못 달리잖아요. 몇 킬로 갈 수 있어요 만땅 넣으면? 한 300km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전기차구나. M4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정도 가요? 연비 어느 정도 나오고? 적당히 타면은 한 8km, 7km 나오는 것 같아요. BMW가 차 연비가 좋아. 네, 맞아요. 성능에 비해서 그거는 만땅 내면 얼마나 가요? 주행 가는 거리? 한 400km 좀 안 되게 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기름통도 더 큰가 보네요. 60리터인데 아마 네. 얘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연비가 좋아가지고. 솔직히 21살이면 친구들이 또 차 탈 나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자, 친구들 만나서 딱 끌고 나가면 어때요, 반응이? 환장하죠. 환장이요? 네. 오케이. 뭐라고 한마디씩 던져요? 태워달라 이런 것도 많고요. 네. 시트 이게 너무 이쁘다고 이런 말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그럼 웬만하면 이제 끌고 나가는 편이에요? 네. 술 한잔하면 이제 압구정 가가지고. 이야, 또 발레 딱 맡기면서? 네, 발레. 죽이는데? 네. 아, 근데 지금 대학도 다니면서 그 뭐 네. 이렇게 자동차 뭐 그런 거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사업 좀 같이 하려고. 아버지랑
저랑 같이. 엠포 차주님은 다음에 뭐 타고 싶어요? 사실 드림카는 네. GT3인데. 아 GT3? 저도 사실 지금 이런 차를 타고 있지만 정말 저도 제가 일을 해가지고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진짜 더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차를 타면서 느끼게 되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좀 달라지고 해서 부모님한테도 사실 좀 감사한 부분도 많이 항상 있고 더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효도할 거죠? 네 효도해야죠. 아 그래요? 네. 본인 차 말고 아버지 차도 나중에 언젠가 한번 바꿔드려야죠. 네 아버지 S클래스 한 대 사드려야죠. 아 S클래스? 네. 야 그거 하면 난리 났다 끝났다. 네, 그쵸? 난리 났다. 인생이 끝이다. 오늘 이렇게 두 분 같이 출연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편한 분위기인 줄 몰랐고 네 성현이가 운전을 되게 잘하네요. 그럼 두 분이 생각하기에 차는 벤츠다 BMW다? 차는 BMW. 벤츠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남자는 애기죠. 이 핸들 하나 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빨간 버튼 하나 눌러보면은 이 인디비주얼 누르면 끝장나는 거죠. 다이나믹.